예, 이번 시간에는 그 기출문제, 1차 기출문제를 다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완전 경쟁 하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들 풀다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단은 뭐 노동시장이든 상품시장이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풀셔도 되고. 그래서 노동 소유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우하향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뭐냐? 이거 노동 소유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뭐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 그래서 노동 소유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냐 물어봤는데, 강의할 때 이론 강의에서 나왔잖아요. 무슨 법칙?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체감이 점점 감소한다. 네? 점점 감소한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때 이거 이제 이게 뭔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요놈의 정체가 뭐냐? MPL, 이게. 그죠?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의 아버지라고 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요놈 가지고 뭘 만든다. 노동 수요 곡선을 만들어내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노동이 늘어날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을 요 그러니까 노동하고 노동의 한계 생산 이두 놈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노동 여기다 이제 쓰고 그죠? MPL 여기다 쓰고 이렇게. 그럼 얘 올라갈 때 이거 줄어드니까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이 둘이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아 둘이 상충 관계구나. 상충 관계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우하향하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의 한계 생산 그래프하고 노동 수요 곡선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가로축은 같고요, 변수가. 예? 세로축만 변수가 다르죠. 지금 보시면. 세로축 변수는 다르지만 어쨌든 둘다 어떤 형태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예요 지금. 이게 닮았다 이거죠. 왜 닮았냐? 닮은 이유가 이게 아버지니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놈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막 장난을 쳐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노동 수요 곡선이,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그러니까 노동 수요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노동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니까 노동 수요가 나오게 되는 기초 개념이니까 첫 단추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비유를 들자면 애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물어보면은 엄마가 아이 몰라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래 그러잖아요. 아빠 닮아서 그렇다.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 왜 이렇게 생겼냐 물어보면은 아이, 아빠 닮아가지고 이게 아빠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아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노동의 한계 생산.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표현을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뭐 그래 같은 문제인데 살짝 바꿔가지고 뭐왜 노동 수요 곡선이 우아향하냐? 그러면 답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뭐 이렇게 바꾸기도 그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예. 같은 문제예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어서 예. 자, 또 이거 자. 다음 중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거. 예. 노동 수요라는 게 뭐예요? 노동 수요자가 누굽니까? 노동 수요자가 기업이잖아요. 노동 공급자는 노동자고. 그죠? 노동 수요자는 기업. 노동 공급자는 노동자. 그러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기업들이 사람을 뽑아 쓰는데 많이 뽑았을 건지 적게 뽑았을 건지 뽑아 쓴다면은 뭐몇 시간을 일을 시킬 건지 그 고민을 하겠죠. 판단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뽑았을 때그 신경 쓰는 요소가 아닌 거. 예, 아닌 거 물어본 거죠. 아닌 거. 이거 뭐 이것도 평이한 문제인데 임금은 가장 핵심적인 거죠. 임금은 사실 양쪽이 다 걸려요. 그죠? 기업들이 사람 뽑았을 때도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요소고, 노동자들이
이제 내가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따질 때, 그러니까 노동을 얼마나 공급할 거냐, 노동 공급자들이 노동 공급량을 결정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인 건데, 요거는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양쪽이 다 걸리는 거고, 예. 기술 수준 영향 미치겠죠? 그죠? 기술이 발달하면 뭐 사람이 뭐 적게 필요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뭐 그죠? 생산성 이것도 어떤 쪽으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생각하기에는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이 사람을 더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조건을 어떻게 달아 놓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1인당 물건을 10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총 만들 수 있는 개수는 100개. 뭐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에 100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10명이서. 그러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면 한 명이서 이제 10개가 아니라 뭐 1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인원수 그대로 있으면은 생산성이 10배로 늘어나면은 생산량도 1000개로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몇 개를 만들든 다그 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미친 듯이 더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산량을 더 늘릴 수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 이렇게 사줄 수 있는 물건 개수가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한 달에 100개 이상은 더 이상 만들어 봐야 안 팔린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직원을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자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 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이제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다세 가지는. 그죠?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죠? 노동 공급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만으로 1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상인데 요 인구가 많아지면은 그 일할 사람이 많아진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줄면은 일할 사람도 주는 거고. 그래서 뭐 저출산 문제 같은 거막 얘기할 때 예? 노동 공급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뭐 인구가 줄어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뭐 줄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다 노동 공급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향 미치는 요인이 아닌 거, 노동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아닌 거니까 요거 찾으면 되는 거죠. 4번, 그죠? 객관식 문제들 중에 이렇게 평이하게 내는 것들은, 그러니까, 소속이 어딘지 물어보는 거, 그죠? 분류만 잘하면 되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각각의 그 보기에 대한 내용을 내가 다 몰라도, 얘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구나만 알아도, 그죠? 소속이 어딘지만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 그죠? 이건 그런 문제죠. 그래서 2번 문제는 4번이 답이고요. 예. 그 다음에,